딸들이 있으시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연차를 떠나서 상하 관계. 네.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? 있죠. 처음에 저도 내리는 그 영 자체가 조상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천신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제자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신의 급수도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제자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레벨은 분명히 있습니다. 어떤 선생님은 얼굴은 나이가 드셨는데 하는 건 애기 같아. 그건 애기, 동자 명도가 애기 신이 와서 애기 짓 하는 거고, 또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장군님이 들으셨어. 그러면 장군 같은 기상으로 이렇게 딱 남자 같은 그런 것도 있고, 또 남자 선생님 박수신이신데 여자 한복을 입고 예쁘게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반지도 끼고 예쁘게 여자처럼.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신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. 가시는 방향이. 저는 선녀님이 실리셨으니까 선녀같이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나가는 거죠. 네, 네. 조상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? 당연하죠. 그 왜 그러냐면요. 자, 저희가 지금은 사람이에요. 그렇지만 저희가 죽으면 조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처럼 뭐 밥도 먹었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잖아요. 그러면 저승길을 가면 어차피 젊으나 나이 드시나 죽음에 있어서는 어차피 조상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 오셨는데 피디님을 예뻐하는 외할머니가 계셨단 말이에요. 이건 실제 얘기예요. 그러면 그 외할머니가 수호신처럼 다가와요. 그러면 외할머니가 오셨는데요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듯이 조상님은 당연히 집안의 내력이잖아요. 3대, 4대, 5대, 6대. 그렇듯이 조상신을 모시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상님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. 왜냐면 이게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요즘에 조금 네. 오해 안에 오해가 생기는 게 좀 치가면은 네. 무조건 구태라 이래라. 조상님이래라. 뭐 조상님 이것 때문에 조금 네. 반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. 대표님은 네, 네, 직접 네. 느끼실 수 있을 네,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오해나 네. 편견을 좀 깰 수 있게끔 네.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사실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정말 구슬 안 해도 되실 분도 있으세요. 네. 또 어떤 분은 정말 해야 돼. 왜 그러냐면 삼재가 걸리거나 아홉수가 걸리거나 아니면 조상님 중에 한 맺히고 제사를 안 지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조상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는 분명히 먹고 생일날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. 그럼 저희가 제사 지내는 건 돌아가신 날 기념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. 그렇듯이 조상님이 그 자기 생일날처럼 자기 돌아가신 그 제사 때는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안 지내봐요. 그러면 조상님이 춥고 배고프실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상 천도라든지 식금, 전라도 식금이라든지 조상님을 달래드리는 거예요. 결론은 우리 살아생기는 우리 사람들도 생일날 누가 안 챙겨주면 서운하잖아요. 어른이 돼가지고 내 생일을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챙기죠. 물론 챙기면 서프라이즈 하면 너무 좋겠지만 남의 생일 다 챙겨주고 제 생일 때 못 챙기면 그것도 좀 서운한 거예요.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. 제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. 그분을 기리고 또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 제사 때는 형제간이 됐든 친척이 됐든 다 모이잖아요. 그때 서로 요즘은 다 핵가족이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제사 때라도 자손들이 모이잖아요.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꼭 조상님 제사를 종교를 떠나서 조상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무속인에게 만약에 상담하러 오셨을 때 아 뭐 조상님을 잘 천도시켜야 된다. 내지는 뭐 당신 내년에 수가 사느니까 대수대명을 쳐야 된다. 또는 당신이 아홉수고 아니면 삼재니까 뭘 해야 된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네.